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요한복음을 이제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에 갈릴리아에서의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또 사랑 고백을 통해서 우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주시고 신앙생활에서 더욱 항구하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전체가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고, 우선 요한복음은 20장 30절 31절로서 마감되었는데, 이제 당시에 그노시스, 또 영지주의, 그리고 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유다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증명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는가 하는 것이 주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입성, 그리고 그것으로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소명을 마치시고 이제 이사야서 세 번째, 네 번째 야훼의 종, 특히 52장, 53장에 나오는 순환받는 야훼 종의 모습을 이제 구약 성서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님은 그런 순환과 죽음의 길을 이제 가고 부활을 이제 맞이하시는데, 우리가 누차에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빈부돔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 인간의 그런 지성이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시대적으로 2000년에 그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그것에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오늘 결론으로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해주는가를 마감하면서 공관복음과 함께 우리가 오늘 시간을 이렇게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시고 이제 흩어질 제자들, 인간적으로 우왕좌왕하고 도망가고 그러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잡히시죠. 올리브산에서. 그리고 한나스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다. 이것은 공관복음과 같은 얘기죠. 유독 오늘 그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고유하게 전해주는 것은 19장 31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군사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면 무엇을 느껴요? 못 느끼시죠? 여러분이 뭐 십자가 계셔요, 지금? 그렇지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관복음은 그걸 안 적어놨거든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참고로 우리 교회 전례에서 미사성제 때 사제가 빵을 봉헌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봉헌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포도주에다 뭐를 해요? 물을 약간 섞어요. 복사들이 항상 물어봐요. 그게 왜 이렇게 물을 섞냐? 칵테일이냐?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이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은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물론 여러분 제가 하도 해가지고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그때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독특한 신앙,
우리 요한복음을 정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그런 이단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노시스, 그죠? 영지주의. 거기는 예수님을 가연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육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몇 군데에 바로 그런 사인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봐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직접 그 양쪽에 있는 우도 좌도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은 발을 꺾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께는 와서 보니까 이미 숨진 것을 보고 병사가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또 죽어있는 모습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바로 육체적으로 오셔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제 당신의 소명을 다 마치고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할 때 물이 바로 그 피로 섞는 그 부분은 우리 교회의 그 신앙을 그렇게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마셔요. 네. 칵테일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다른 데하고는 달리 이제 마리아 막달라에게 나타나는 것도 물론 같죠. 공간복음과. 그러나 여기서 조금 이제 장면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만 쭉 전해주는 것이 20장부터 21장은 거의 끝부분과 21장 전체를 다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거. 그래서 예수님과 토마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서가 쓴 목적, 일곱 제자가 나타나신 거, 또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근위의 맺은 말. 다시 말해서 20장 31절을 다시 21장 24절과 25절에서 다시 번복해서 약간 중복하는 것으로서 전체 요한복음을 마감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은 많아요. 이 주제가 많고 요한복음에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PPT로 잠깐 보면서 하고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나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주제고 나중에는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이 다시 아마 당시에 그노시스 때문에 더 첨부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전승에서 요한복음 저자가 이것을 첨부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 자신과 제자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는 당신 자신과 또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 기도가 너무 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전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또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시죠.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하지만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정말 다른 것과는 달리 깊은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잡히시고 그리고 한나스에게 신문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또 계속해서 부인하고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고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색깔을 요한복음 1차례 1 색깔을 다른 것은 요한복음만 갖고 있는 독특한 자료를 알려드리고 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히신다 하는 거 여기서 있고 다시 요한복음 두 번째 장을 보면 여기는 부활하시고요.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는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 나타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예수님과 토마스에게 이제 그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쓴 목적 20장 30절 31절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거. 이건 뭐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었던 어부들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 마지막 그거죠. 거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세 번 예수님께서 사랑을 확인하신다는 또 다른 그 신앙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좀 보면서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서 먼저 기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다음 미래의 사도들, 미래의 제자들, 당신을 만난 적이 없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진리를 향해서 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죠. 아버지 때가 왔다는 카이로스죠. 시라버로. 그 카이로스라는 건 남들에게는 의미가 똑딱똑딱 하는 그런 한계적인 그런 우리의 시간적인 건데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구원에 바로 의미 있는 지금이라는 거죠. 그 호라라는 거. 카이로스를 더 다시 말하면 호라 시간이라는데 그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 예수님은 순환을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당신은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이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로 하였다. 바로 순환은 당신이 아버지께, 당신께서 순환을 겪으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영광스럽게 되겠다는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는 떠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 또 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켜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기도시죠. 우리가 이 기도서로서 우리가 굉장히 위안을 받습니다. 왜?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또 생활하고 또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또 갈등을 갖잖아요.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것이 끝인 양 지나가는 허덕이는 삶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 속했다고.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미래를 위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협을 받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에서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노시스 영지주의 이단들, 유대교로부터 오는 사람들, 이방으로 오는 사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관습과 풍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2000년 동안에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지를 체험하고 오늘까지 온 것이거든요. 예수님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알려주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틴 루터나 또 칼빈일까요? 아니면 헨리 8세의 성공회를 주창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혁신하지 못했어요. 뭐 종교 개혁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 종교 분열을 일으켰죠. 갈라져 나가는 아픔을 줬죠. 우리를 개혁하는 사람들 누구죠? 사랑 있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것은 성인 성녀들이셔요. 성인 성녀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위협도 받고 때로는 혼란도 겪었어요. 그러나 초대 교부들로부터 우리 많은 성인 성녀들 또 교황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내려왔는데 하나가 확실한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완전하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논리로 잣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추겨 주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톨릭이 뭐 자랑할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그런
비판받아야 할 일, 또 부족한 일, 인간적인 그런 난관들, 부끄러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성직자들도 그렇고 부족하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가 된다는 거,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이 한 가지 겸손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했던 많은 성인 성녀들 또 성직자들 우리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완전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우 천주교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데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예? 왜 그것까지 걱정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시지만 게르트 반 호스루스트라는 사람이 이제 쓴 그림인데 예수님은 여기는 좀 다른 그림이 특별해요. 다른 거 막 묶여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 친근감도 있죠. 같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대답하는 광경이다.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의 대사제 가야파의 장인이었다. 그러니까 가야파 대사제의 장인도 그이도 그 뭐야 한나스 또 거기에 그 성전의 한 그룹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원로니까 그에게 데려갔다. 그러나 결국 이제 가야파에게 갔고 가야파는 누구냐면 그 백성을 위해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 죽는 것보다 한 사람 죽는다라고 예언했다. 그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충고했던 사람, 예언했던 사람. 그 대사제는 예수님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당신 정말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하고는 다시 어떻게 돼요? 한나서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파 대사자에게 보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하게 이것을 더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 제목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공정한 사람이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의 사형성을 내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사형성을 받게 되죠. 막 사람들이 막 호되게 굴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다니까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첫째 특징은 뭐가 있어요? 정치인.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답하기 좋으신데 정치인들의 첫째 특징이 뭐가 있어요? 에? 돈 좋아야 돼, 돈을. 돈을 좋아하지 않으면 정치인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줏대가 없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지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콩에 붙고 팥대 붙고 그래가지고 줏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러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진짜 정치인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정치인들에게 윤리적인 거, 종교적인 걸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정치가 우리에게 해방을 주지는 않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주는 수 있는 가장 특징의 마지막 뭐예요? 예? 실망이죠. 정치인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실망을 안겨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해야 되고 그래서 스캔들에 안 말려 들어가는 돈 때문에 안 들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치하려면은. 그 두 번째는 줏대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항상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실망을 안겨줘야 된다. 교훈적인 실망. 네. 이 사람도 빌라도 이 사람도 막강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눈치 보느냐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 넘겨주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고요.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이제 끝났다는 거. 여기서 푸네우마 하는 것은 숨을 쉬다는 건데 엑스 푸네우마는 영어로 엑스는 뭐예요? 엑스. 뭐뭐로 붙어잖아요. 예? 엑소드 셈 뭐예요?
hot order 쓰면 길이거든요. XM은 길이로부터 어느 길로부터 출발한 뜻이에요. 그 탈출기잖아요. Exodus. 예? 그러면은 여기서 푸네오 하면 푸네오는 숨을 쉬는 건데 숨을 내쉰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숨을 자꾸 쉬시려고 그래요. 이제 내쉬고 다시 못 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쉬려고 애쓰셔야 되는데 어느 날 안 쉬어지네. 그럼 끝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쉴 때는 우리가 들이쉬어요. 울잖아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 다 허파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허파에 바람,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었네 그러는데 사실 허파에 바람이 다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을 때는 그 바람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그 실험해 보지 말아요. 성경이 맞나 안 맞나 또 그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옆구리 찌른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성경 구절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다. 어떤 성경 구절? 탈출기 12장 46절. 뼈도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겠다. 뭐예요?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의 뼈는 부러뜨리지 말아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하는 것, 즉 가려서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그러한 예언을 이제 예수님은 완성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드린 그 자료에서 조금 일부를 제출했어요. 아니 저기 발췌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은 과월절 어린 양을 잡는 과월절 준비일이었고 다음날 대축제일인 안식일과 겹쳐지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가 시체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청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로마인들은 그 범죄를 경고하기 위해서 시체를 갖다가 하루 종일 매달아놔요. 며칠을. 예? 그래서 그 매달린 채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 사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나도 예수는 공교롭게도 그 장례 그것을 빨리 마칠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안식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래저래 안식일 때문에 고생하셔요.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고 안식일 날 그걸 저기를 받았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바로 유월절에 파스카에 그런 축제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 탈출기를 겪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몰라. 왜 양을 잡아야 하는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왜 야훼의 어린 양인가? 또 구약 성서에서 어린 양의 의미를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왜 죄 없는 어린 양을 왜 어린 양의 피를 왜 흘려야 했는가 하는 거.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19장에서 우리에게 들은 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만 전해주는 그러한 여러 그림을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여인이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요한에게도 이분이 너희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셨다. 이건 참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한 삶으로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밑에서 다른 날 시간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러셨을까? 그것은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셨죠. 여인이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요 마지막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데 이것부터 이제 레지나 아포스톨 러룸 이릅니다. 왕후이신데 어떤 왕후냐? 사도들의 모후다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선 사도들로부터 어머니로서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후에는 교회의 어머니로 이렇게 되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그림을 그렸냐면요. 그 성당 입구에다 지금 어느 그림을 그려놓을까? 이 그림을 그릴까? 아니, 요 그림을 좀 그려놓을까? 지금 생각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아니, 이 그림을 놓을까? 이 그림을 보면서 신자들 떠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드론 입구 가운데에 우리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성당에. 원래 다른 성당 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성당 들어가기 전에 다른 수도회 같은 데는요. 성당 들어가는 그 앞에 회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해서 성수도 해서 성수 찍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안에 성수도 거기서 하고 다른 성당에는 그 입구에 성수 때에서 저기 세례도 받아요. 조금 구조를 좀 바꿨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친교실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떠드는 거나 복도에 떠드는 거나 나중에 성당에서 떠드는 것 같은 게 아닌가 해서 우리 교우들이 성서 공부하시는 분만이라도 좀 침묵의 의미를 좀 아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성전, 침묵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많이 고민해요. 어느 그림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할까. 십자가 대신, 십자가가 없으니까. 빈무덤이죠. 예수님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한 건 빈무덤이다.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여인들이 가서 봤는데 거기는 이미 이렇게 돌이 치워져. 원래는 이 돌이 닫혀져 있었는데 이 돌이 큰 거예요. 여자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주님의 무덤에서 꺼내갔다라는 이제 얘기로 시작되죠. 부활은.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 왜 집으로 돌아가요? 예? 할 일이 없으니까. 있어봐야 뭐해. 그러니까 집이나 가자고 간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집이나 간다고. 여기 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도 여기서 천사들과 함께 이제 빈무덤 예수님의 빈무덤을 봤다. 그래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는데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밑에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묻혔던 누웠던 그런 거고 수위만 있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흩어진 게 아니라 잘 객해져 있었다 나오죠. 막달레나 마리아 막달레나 나타나시고요. 어느 화가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묘지 부근이. 그런데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부활의 의미를.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마라. 난 아버지 아직 안 갔으니까 나를 붙잡지 말고 내 형제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하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선생님 그분의 시체를 혹시 딴 데다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렇게 부르니까 라뿐이하고 다시 부르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저기 복습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달리기 선수처럼 뜁니다. 예? 여기 또 어떤 제자는 이렇게 화관을 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서 이제 가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다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도망갔다가 야 우리 스승이 시체가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부활했다는 건 말고 시체가 없어졌다는데 어떤 누가 또 훔쳐갔나 이래서 달리는 거예요. 멋있죠? 예.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다른 제자라는 것은 요한복음은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다른 제자 아니면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바꾸죠.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런데 거기 복음은 아내는 들어가지 않고 그 젊은 요한은 베드로 사도가 들어가도록 기다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가장 웃어으로 모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는 몸을 급뼈 그 아무 보고 있기는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하시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실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는 말은 뭐예요? 아까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같아요. 거기 있으면 뭐해? 예? 옛날에 고기 잡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을 해도 외적으로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몇 번 들어도 우리 삶에
아직 부활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 뭐 그렇게도 표현하고요. 이렇게 예? 배가 가라앉을 정도고. 근데 모닥불 피워놓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예? 바닷가 아니고 호숫가로 오니까 또 모닥불이 켜 있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화려한 아침 식사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정다운 식사죠. 제자들은 저기서 고기를 잡고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초대랍니다. 고기를 생선을 굽고 또 빵을 이미 준비해가지고 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굽고 또 이미 잡은 고기에서 얼마를 고기를 물고기를 가져오려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장면으로 끝나죠.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이제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 은혜를 입고 있다. 이건 참 여러분들 그 문에서 제가 이거는 호숫가에 사도 베드로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다는 그 장면이죠. 그 자리에 지금 성당이 있죠. 근데 그 옆에 이런 정원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시몬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기르라. 지금만 먹여라 이렇게 했는데 기르라는 건 이제 그 원문대로 한 거고요. 당신 나를 사랑합니까? 내 양을 지켜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원래는 뚜니까 뒤니까 뒤. 그래서 내 양을 길러라. 아주 의미 있는 얘기죠. 다른 성서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교황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수위이신 사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모시고 우리 이번에 266대 교황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이걸 다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가 이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자가. 예? 혹시 제가 나중에 무슨 거 제 자랑하면 요한복음에서 배운 줄 아세요? 아니 자기 저자가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참되다는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온 세상이라도 그렇게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 말고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마태, 마르코, 루카가 쓴 공관복음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거의 같아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요르단강을 해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승천 여러분 이미 봤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이 출전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료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마르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르마이라고 쓰죠. 공간 복음이 있고. 그런데 큐메누는 예수님의 그런 어록집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각자 이것을 보고 뺏겼고 요거 마르코 복음에서 뺏겼고 또 루카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마테오는 또 자기 나름대로 고유한 게 있고 루카는 자기 고유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는 좀 짧아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르코에서 더 우르 마르코라고 있어요. 더 원 마르코라고 그러는데 뭐 학자들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이출전설이죠. 두 가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마르코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집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똑같네 하는 것이 있어서 학자들은 그래서 현재는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그것을 거의 지금 정설 받아들이죠. 요한복음은 이거와는 달리 확실히 독특한 문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인성을 초월한 거, 또 성전에 관한 거,
너희들은 저 성전을 허물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그 의미서부터 성전의 의미. 또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신 6장으로부터 계속 영원한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를 하심으로써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에 연결된다는 것. 또 성령에 대해서도 다른 성령이 갖고 있지 않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협조자 그리고 나의 진리를 밝혀주실 분 다음으로 오실 분 해서 성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다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곱 가지의 세메야 기억나세요? 예? 일곱 가지의 기적에 대해서. 그래서 세메야는 뭐예요? 그 우리로 말하면 표징이라고 그러죠. 표징. 징표 표징. 그런데 그 중에서 뭐예요? 첫째 표징을 일으켰다는 게 뭐죠?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두 번째 표징 어디 있었어요? 고관, 왕실의 그런 관료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것도 가나에서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뭐죠? 몰라도 돼요. 예? 뭐가 있어요? 빚졌다? 못가에서 장례 그 환자를 38일이나 동안 있었던 환자를 한마디 말씀 고쳐주신 거. 그것 또 뭐가 있죠? 예? 못 알아들었어요. 눈을 떠게 해주는 거예요. 네? 눈을 떠게 해주는 거예요. 소경. 그거는 이제 아직 나올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럼 내가 헷갈려 이거. 그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면 헷갈리지. 5천명을 먹으신 거, 무리를 거르신 거,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고쳐주신 거, 나자로를 고쳐주신 거, 이래저래 하면 일곱 가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기억하시면 되죠. 세메야라면, 아, 그걸 하는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일곱 가지 에이고 에미. 지난번에 드린 말씀 기억나요? 에이고 에미는 나는 무엇이다. 예? 에고 에미는 에고는 나고 에미는 무엇이다. I am이란 뜻이 I am. 그럼 나는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생명을 이루는 길이다. 또 나는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서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탈출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배울 때 하느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느님 누구신지 할 때 나는 존재하는 있는 자 나다라고 시작하신 하느님의 현실 당신 자신 누구라는 걸 보여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 제가 급하게 해서 낸 거예요. 이건 좀 부족한 거 있는데 조금 고쳤습니다. 어떤 거, what, what 이게 뭐죠? 혹시 이거를 제가 강론 때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면은 다이아몬드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로마 교황님 뵈러 가는 그것을 왕복 그걸 해드려야 되나? 뭐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그들은 그래서 침묵을 하였다. 요한복음에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결론이에요. 곧이다. 곧. 곧이 라틴어로 what이에요. 가장 쉬운 말은 뭐예요? 예? 어떤 것. what. 예? what.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와서 야 그분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사람들은 그분은 예언자 중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예수님 가르친 데 와서 예수님께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셔요?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그때 용기를 가졌어. 야,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약간 모자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를 스승으로부터 어떤 스승? 세례자 요한의 스승이죠.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 모자르는데도 당신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물었어요? 어디 사세요? 네. 지내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었다고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은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실망이죠.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시오 그랬죠. 그래서 와서 보라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두 마디로 얘기해요. 어떤 분? Who? 귀 이렇게 라틴어로 해서 그 학자는 곧과 귀로다가 했고 옛날의 문체는 요 이것에다 D를 더 붙여서 곧의 귓이라고도 했어요. 옛날 문어체는. 그래서 귓에서 D가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이거 D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귓인데 이게 나중에 따라 없어지니까 귀가 되잖아요. 예? 우리 이런 귀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귓보다는 원래 라틴어는 곧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에서 이 D가 없어지고 대신 요 I가 붙었다. 어떤 학자들은 귀세서 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마지막 말은 뭘까요? 네?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이제 오셨어요. 그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관심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시체예요. 시체가 어딨냐? 예수님 시체가 어딨나? 누가 훔쳐갔나? 그 시체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 또 사도 토마는 어때요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손에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그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냥 절대로 안 믿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머무시는데 또 예수님 어디 출신이냐? 그 필리포에게 야 예수님 어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아 그분은 나자렛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이고 나자렛이면 날 샜네. 그 사람 무슨 예언자야? 왜? 거기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기는 촌놈들이야. 촌놈들이 뭘 하겠냐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머무는데 예수님께서 출신이 어디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체가 어디 있고 예수님 못자국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과 관련 있는 곳, what, 어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예요? 요한복음 19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장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나왔죠. 아까도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뭐예요? 그분의 그 시체가 어디 갔나? 그 시체를 또 보려면은 거기다 향료를 발라야 되는데 그 돌은 누가 굴려주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 관련된 거.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뭐래요? 여보세요. 우리 혹시 스승의 시체를 당신이 그리고 은근히 이 여자는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을. 혹시 당신이 우리 스승의 시체를 훔쳐갔거든. 훔쳐갔단 말은 안 하죠. 어디다 혹시 옮겼으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다 앞에 놓고 그래서 마리아 하니까 라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라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에서 그래서 관련된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토마도 야,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분의 못 자국에 하고서 못 자국을 저기 토마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래? 야, 토마스야 하고 한번 부르니까 아이고 뭐라 그래? 나의 예? 주님 나의 하느님 하잖아요. 이게 클라스에서 쓰는 거예요. 라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성당은 너무너무 그레고리안 성과가 너무 좋아요. 또 저기 스테인글라스 오는 빛이 좋아요. 또 우리 성당 가면 정원이 좋아요. 또 우리 수녀님은 뭐 어떻고 본당 신부는 어떻고 또 우리 저기 레지오 뿌리시덤의 단장님은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신부 만나면은 약간 신앙에 조금 좀 회의를 가져오긴 하지만 그분도 역시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공로를 가져요. 흔들리게 하니까 흔들리면서도 갖게 해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본당 신부 콧구멍이 너무 커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곳에 머문다니까 죽을 때까지 이 본당은 특히 철새가 많아요. 어떤 철새? 누가 있으면 안 간다는 여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 곳. 어떤 것. 신앙에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관련된 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의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가 뭐래든 어떤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나의 삶에 예수님과의 절대적인 만남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실컷 그 방황하시고 또 실망하시고 또 뭐 그렇다가 마지막에 아 주님 우리도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실망을 많이 하지 말고요. 언젠가는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본당시면 코코만 크다는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이 어쨌든 뭐 마칠 때 보면 항상 모자라요. 오늘라도 명강역은 틀렸네. 벌써 9시네. 그래서 다음 주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특히 주인공이 사도들이고 또 사도 바오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간에 우리가 지금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쭉 서간서가 나와요. 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할 거는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교회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구약을 아예 내친 김에 하려고 그래요. 이게 또 쉬었다 하려니까 그렇고 그래서 하니까 어떤 신장 그래요. 신부님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긴 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때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우리 본당 신부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 저 다음 시간부터 이제까지 한 것보다 더 재밌게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 준비 잘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체조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거, 성경 쓰는 거 그건 왜 이렇게 하겠어요? 묵제기도 바치는 거 왜 그러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디 흔들지 않은 굳은 신앙을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우리 성모님의 그런 신앙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요새 무슨 성월이에요? 오늘부터 예수 성심 성월이에요. 예수님께서 옹졸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인의 가장 멋진 건 넓은 마음이 오픈된 마음 내 이웃에 누구라도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그 이웃에게 가서 나눌 수 있고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경 강의를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